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곳 서울의 하늘이 매우 흐리고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온마저 뚝 떨어져서 꽃샘 추위가 벌써 시작됐다는 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초미세먼지는 지금 최악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 세종로에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서대문구 북가자동 저희 집 근처인데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많이 불어도 초미세먼지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분 꼭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리 씨가 이른바 성접대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카톡방에 가수 정준영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무작위로 배포를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풍이 부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누군가가 나와의 은밀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자신들의 친구들이 몰려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무작위로 배포를 했다면 그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를 성범죄라고 분류하고 강하게 처벌 기준까지 마련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명인, 그것도 인기 가수 정준영 씨가 이 같은 일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성접대 의혹이 일고 있는 승리의 카톡방. 이 카톡방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카톡방에 인기 가수인 정준영이 몰카 동영상을 올리고 이를 자기들끼리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리 씨는 피의자 전환에 이어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승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카카오톡 방에는 아이돌 멤버 등 인기 있는 연예인 8명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준영이 본인이 성관계를 맺은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자랑하는 식으로 동영상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촬영된 피해 여성은 적게 잡아도 1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몰카를 돌려본 이 사건을 내사 중입니다. 정 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잠시 후 버닝썬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까지 번진 이 사건. 무슨 사건인지,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전두환 전 대통령 여기서 왜 이래? 또 광주를 쐈다. 5.18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왜 이래? 라면서 발끈 화를 내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이 왜 이래? 다시 한번 광주를 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재판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재판장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을 했다. 나중에는 졸다 깨달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부인인 이순자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몸을 숙여서 자료를 꼼꼼히 읽는 듯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특히 헬기 사격을 설명할 땐 인상이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방청객 중에 한 명이 살인마를 외치자 빤히 노려봤다라는 취재 기자의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이 밤 늦은 시각에 집에 귀가하기 전에 이곳을 들렸다 갔습니다.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면서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세브란스 병원에 들렸다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글쎄요, 응급실 진료를 받을 만큼 뭔가 응급했던 상황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그 시각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대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계란을 투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을 찍었습니다. 계란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문을 향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계란 세례가 있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취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귀가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거친 발언이 논란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 없어도 5.24 제재 풀어야 된다. 5.24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발언이 있었고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를 향해서 씹다 버린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미애 전 당대표를 향해서 좀비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이중적이다. 국민은 뭐 개돼지다 이런 겁니까? 라는 듯한 막말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왜 국민을 향해서 이중적이다, 추미애 전 당대표를 향해서 좀비라고 막말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제지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한국경제가 오늘 1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자금이 남아 돌자 정부가 또 실적을 닥달하는 모양이에요. 일자리 자금 사업에 동원된 공공기관들이 못해먹겠다라면서 정부의 지시에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쇼킹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집행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입니다. 일자리 자금.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인원을 채용하는 대신에 그 채용 월급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적나 봐요. 일자리 자금이 남아도니까 위에서 계속해서 닥달을 한다는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늘려라. 결국 건보, 국민연금, 노조가 우리의 본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더 이상의 업무 못하겠다라고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전화로 지시를 한다. 이런 직원들의 증언도 오늘 한국경제일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늘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돈만 쓰는 건 아닌지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당정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나마 이 대책이 가장 쓸만한 것 같아요. 일반인도 이제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회가 한건 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택시 등의 일부 차종,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일부 사용자만 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 LPG, 휘발유나 경유해보다 훨씬 미세먼지가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이제 LPG차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잘한 결정 같아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꽃중년 변호사, 김광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사나이, 정의의 사나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영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청와대에서, 분명히 정부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자기가 사는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권 출신의 장관 후보자들은 이 정부의 지침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관 후보자로 낙점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갖고 있는 집 팔기였습니다. 금매로 파는 거였습니다. 누가 얼마나 집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주택 장관 후보들. 먼저 최정호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요. 지난해 일단 급하게 배우자 명의의 잠실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현재 또 잠실 아파트, 다른 잠실 아파트예요. 매물로 내놓은 상태. 시가가 12억에서 13억 원에 거래 중인 굉장히 비싼 고가의 강남 잠실 아파트. 게다가 이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또 갖고 계셨다. 그러면 일단 드러난 것만 해도 세 채를 갖고 계시다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는 그 전후로 해서 뭔가 급하게 정리한 듯한 모양새. 정부가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는데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 채, 네 채 갖고 있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행안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요. 대치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비싸요. 27억 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치동, 강남 대치동. 이야, 아파트가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용산구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고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요. 게다가 상가 분양권에 오피스텔까지 다양하게 종류별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더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영선 후보자도 살펴보시죠. 일단은 연희동의 단독주택, 9억 원대 단독주택 갖고 계시고 또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이게 현재 4억 4천만 원. 그리고 도쿄에도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이 세 채인데 분명 2017년 3월에 김현 국토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서 한 채 빼고 다 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지금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아니, 박수현 차장,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저 정부 말만 믿고 집 팔아서 손해본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것도 물론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권의 장관 후보들은 언제 이렇게 또 세네 채씩 사놓고 안 팔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에 대부분 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분양권도 집이니까 뭐 세종시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종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정부가 특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 투기 지역으로 선정을 했던 뭐 강남, 대치동, 그다음에 용산 이런 곳에 다 집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다 투기꾼이다라고 몰면서 집을 다 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다 팔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집을 팔라는데 안 팔고 있느냐 다들 궁금해했는데 역시 장관들이 안 팔고 있었어요. 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안 팔고 그냥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내로남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이제 집을 팔겠다고 내놨는데요. 지금 팔겠다고 내놔도 이미 시세 차익은 꽤 많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진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내놓은 집이 아직 안 팔려서 이렇게 뭐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을 안 팔렸 라고 하는 게 제일 믿기 힘든 말이에요. 집을 예. 팔려고만 하면 솔직히 싸게만 돼도 뭐 금방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렇게 버텼냐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 말대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라고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판 분들은 역시 바보가 돼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비싸게 팔라고 하니까 안 팔린 거지 팔라고 마음만 먹으면 다 팔 수 있었다라는 건데 아니 김병인 박사님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봤잖아요. 예. 김현미 장관이 정부 취임하고 나서 가진 것 빼고 다 팔라고 했던 게 정부 취임하고 몇 달 지나지는 파리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때만 팔았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그 뒤로 일반 서민들은 정말 정부 말만 듣고 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게 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보고 아 저건 똥파리 대책이다. 이거 믿지 말고 집을 더 사고 해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때부터 2018년 9월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집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박소윤 차장 말처럼 지금 급매로 처분해도 파리 부동산 대책 그때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세로 값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고요. 박영선 후보자 가만히 보니까 좀 예. 이제 놀라운 게 일본의 아파트가 있어요. 일본에도? 야 대한민국에만 주택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은 제가 알기로 구로의 지역구 의원으로 보는데 저 많은 부동산 중에 구로의 이 부동산은 없네요. 구로에는 없다. 네, 연희동 그러니까, 서대문구죠.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종로구죠. 그다음에 이런, 도쿄는 어디 구입니까? 도쿄는 글쎄요. 도쿄구죠, 그러니까 도쿄. 이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 정부가 얘기하는 거 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가 솔선해서 정말 정치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부 부동산 정책 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고 부동산 정책으로 손해본 국민들 참 속이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화 대변인
장하성 실장 얘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했는데 서민들 소득은 떨어졌는데 장하성 소득만 올랐다. 저희가 얼마나 그때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장관 후보자들 부동산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거 보면서 이 방송 보는 많은 국민들은 야 그래 역시 부동산이구나. 언뜻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럼요. 저 김병인 박사님 똥파리 대책 얘기했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한 제 기억만 해도 한 10번 정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작년 9월에 있었던 9.13 부동산 대책인데 결국에는 그 9.13 부동산 대책의 요체는 뭐냐면은 대출 안 시키죠. 대출 규제하고 모든 걸 하면 물건 내놓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장관 후보자분들 결국 물건 안 내놔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서민들 갖고 있던 집 거래 안 돼가지고 거래 절벽 있고 새 집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안 팔리고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 있게 그냥 가지고 있고 서민들만 힘들게 만들었던 부동산 대책인데 그 부동산 대책 혜택을 모두 받고 계신 분들이 또 국민의원 후보자들이 나왔으니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사실은 따지면 저렇게 그 다주택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충분히 훌륭하게 국무위원 역할 하실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 놔두고 왜 하필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들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또 장관 하시려고 하는지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예. 서울 서부권의 모 아파트에 제2아파트인데 11억 12억 거래하던 거 급해갖고 주인이 8억에 내놓더니 7억 8천에 팔렸다고 하루 만에 기사 봤어요. 20억 27억 하는 아파트 조금만 낮추면 오늘이라도 팔립니다. 찬물이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은 건데 이렇게 장관 후보들 더군다나 국토부 주무부처예요. 행안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들이 정부가 규제를 내놓든 당근을 내놓든 너는 지져라 나는 안 판다 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과연 정부 대책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박용진 의원은 강북구에 청빈하게 집 한 채. 자. 그래서 제가 여당이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진영 장관의 경우에 그 언론에서 이 부분을 취재를 하니까 작년에 내놨다. 그러니까 올해 뭐 장관 후보자가 돼서 내놓은 게 아니고 작년에 내놨다. 정부 방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진영 그 장관 후보자요.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한 달 전에도 전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장관으로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왜 후보자를 후설했는지도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정치도 안 하고 이제 다 끝내겠다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재산을 숨기고 하시고 이럴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박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쿄 집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BK 사건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렇게 상당히 그 본인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남편이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도쿄 그러니까 일본으로 나가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왜 이거를 좀 정리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집은 그렇게 마련된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종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진 기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주무부처 장관께서 집을 이렇게 어영부영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만 좀 따져보면 작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집을 이제 내놨던 것 같고 잠실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내놨고 세종은 실거주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잠실과 세종은 실거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기세요? 아니, 왜냐면, 세종의 집이 이렇게 네. 그 완성이 돼야 잠시 그걸 팔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현미 장관도 부동산 정책 발표하기 직전에 아파트가 두 채였어요. 그래서 한 채를 가족에게 매매해주고 그것도 사실은 논란 위에 올랐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 참 이 부동산 어떻게 처분할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얘기 나와서 말인데 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국무총리부터 장관들까지 이 무소속 이분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줄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계호 장관도 손혜원 의원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조명근 장관도 손혜원 의원과 악수를 하는 모습, 이낙연 국무총리도 손혜원 의원에게 찾아가서 악수를 건네는 모습. 홍남기 국무총리시장이죠. 네. 악수를 건네는 모습. 장관부터 국무총리까지 손혜원 의원을 찾아가서 악수를 건넸던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오늘 한 언론 기사가 손혜원 의원 참 힘세다. 무소속인데 정부 실세들이 다 와서 인사한다. 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과거 홍영표 당대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야, 그래 고생했어. 라는 듯한 이 제스처. 이건 바로 손혜원 의원이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당을 탈당한다는 탈당 기자회견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갔는데 고생했어라고 등을 초선 의원이 두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손혜원의 파워가 대단한 것 아니냐라는 기사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해하지 않아요. 일단 손혜원 의원이 이제 초선이잖아요. 물론 뭐 민주당에 있을 때는 뭐 같은 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뭐 서로 챙겨주고 또 인사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에 어떤 전례를 보면 어떤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은 뭐 2선, 3선이 되든 간에 탈당을 하고 나면 사실 지금 거의 뭐 우리가 정당 정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사라지고 대부분 또 정치인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탈당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뭐 아주 뭐 좋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특히 목포와 관련해서 적산가옥을 갖다 뭐 엄청나게 구입하고 그런 걸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같이 가까이 하면 똑같은 사람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총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말로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당하는 것은 뭔가 초선이고 무소속이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손혜원 의원과 친하게 지내고 애의를 지켜서 대했을 때 추후에 나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겠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뭐 김정수 여사와 관계랄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손혜원 의원에게 힘이 있다. 그러면 그 힘이 뭘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예, 박윤주 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저게 그냥 저기 앉아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가서 이제 악수를 했다라고 넓게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특히 그 홍용표 당대표에게 네. 초선 의원이 어깨에 손 얹으면서 고생했어라고 하는 장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머리를 쓰다듬을 수는 없잖아요. 머리를 쓰다듬는 것보다 낫다.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러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잠깐 국회 그 배치도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박소윤 차장이나 김진 기자는 정치부 기자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국회의장을 바라보고요. 그 반원 형태지 않습니까? 예. 가장 오른쪽이 자유한국당이 앉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운데쯤에 앉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그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한석 그리고 무소속이 쭈루룩 이렇게 앉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무소속이라서 가장 왼쪽으로 가서 앉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블럭이 바로 국무위원들석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들어오다가 하고 아는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인사를 하는 건데 아마 저 언론사가 그 부분 찍어서 좀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특별히 무슨 손혜원 의원에게 잘 보여야 돼서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아는 동료 의원, 특히나 뭐 이계호, 이낙연, 그다음에 조종환 이분들은 동료 의원이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같은 민주당의 의원들이시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분들과 그렇게 악수를 나누는 게 어색. 지금은 그분이 무소속이니까 다른 당이 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런 친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겠죠.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겠죠. 손혜원 의원의 또 사진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만나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인기 가수인 정준영 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찍었고 이를 동료 연예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영이 올린 카톡방 내용이 복구됐는데요. 직접 살펴보시죠. 정준영, 성관계 몰카 찍고 단톡방에 공유했다는 거예요. 먼저 2016년 2월 28일 정준영이 동영상 파일을 띡 올립니다. 재생 버튼이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되는 동영상 파일이에요. 그러자 가수 이모가 누구임
누구냐라고 크크크크 다섯 개나 보고. 그러자 정준영이 오늘 보자마자 상가에서 XX 난 쓰레기야 크크크크크. 그러자 가수 이모가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저 상가가 샵, 그러니까 상가인지 아니면 누군가 돌아간 초상집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가에서 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동료인 가수 이모가 즐기라 라고 서로 희희낙낙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두 번째 카톡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정준영이 무음으로 사진 찍어봐 녹음해놓자 우리 그러자 김모가 난 끝 녹음도 했어. 이번엔 정준영이 김모라는 카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녹음해놓으라 라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정준영이 누구누구랑 내가 잤다 라고 하자 김모가 영상 없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바로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몰카 영상을 김모가 있는 카톡방에 이렇게 올린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2015년 12월 23일입니다. 김모가 후기를 들려달라고 하면서 영상 기읍, 그러니까 영상 고, 영상을 올리라는 거죠. 그러자 정준영이 도전이라고 올린 메시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가수 이모가 흥분된다, 흥분. 정준영이 영상 찍어줄게. 가수 이모가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라고 자기네들끼리 올린 내용도 확인이 됐는데 자, 충격적이에요. 박소윤 기자, 이 카톡방, 이제 승리가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카톡방에 정준영을 포함한 다른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었고 그곳에 정준영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몰카를 올린 건데 자기네들끼리 몰카를 올리고 돌려보면서 희낙낙한 정황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죠. 네, 지금 저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불쾌한데요. 지금 보시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뭐 자랑을 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동영상을 올려봐라라고 하면서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거 전부 불법 촬영된 겁니다. 여성이 동의를 했을지 안 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 이후 보도를 보면 여성은 촬영된 것을 전혀 몰랐고 이렇게 공유된 사실도 전혀 몰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 문자를 보면 SNS를 보면 어떤 여성은 오히려 이 영상이 유포된 것을 알고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유포하지 말라고 호소까지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분명히 불법 촬영된 것인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호소를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비웃고 다시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성은 전혀 촬영이 되는지도 몰랐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돼 있는 거죠. 자신의 가장 은밀한 생활이 담긴 부분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까발려지기 시작하면 이걸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여자의 인생이 너무너무 망가지고 그 여성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게 되는 상황인데 이 남성들은 그거에 대한 전혀 죄의식이 없이 그걸 웃으면서 오히려 더 비웃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여성으로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문자 메시지입니다. 바로 박소윤 기자가 언급했던 부분이 그 피해 여성 중에 한 명이 정준영에게 너가 영상을 찍은 것은 내가 뒤늦게 알았으니 제발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준영이 그 피해 여성의 간청 이후에 오히려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희희낙낙하면서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대목도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보시죠. 일단 먼저 피해 여성이 최소 10명이라는 거예요. 피해자 부탁에서 영상을 유포했다는 건데 2015년 12월 먼저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잠든 여성 사진 등을 수시로 게재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이 2015년 12월 1일에 벌어집니다. 와, 누구누구가 뭐뭐해서 뭐뭐뭐뭐야 라고 하니까 김모가 성공했느냐 영상 없느냐 라고 하자 정준영이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올립니다. 해당 동영상에 나온 피해 여성이
정준영에게 나의 동영상이 몰래 찍혀졌고 유포됐구나를 확인 후 부탁을 합니다. 다른 여자 같았으면 신고했을 거야. 친구한테 말 잘해서 제발 퍼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준영이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거 걸려가지고 크크크크크크크크 그러자 가수 용모가 그 여자애한테 걸렸다고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다시 정준영이 크크크크크크 아 영상만 안 걸렸으면 사귀는 척하고 성관계를 더 하는 건데 라고 하자 또 다른 김모가 크크크크크크 김광산 변호사님 이쯤 되면 이 정준영의 어떤 윤리의식 정준영의 도덕적 관념과 저 카톡방 안에서 웃고 떠들고 했던 가수 용모 김모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그 여러 가지 시기에 좀 달라요. 근데 승리가 참여한 단체 카톡방이 8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본인이 뭐 상가에서 보자마자 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 그리고 사귀는 척 하면서 성관계를 할 걸. 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이건 사실 아무리 젊은 측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건데, 처벌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횟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한 1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그 물론 당연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거겠죠. 이걸 갖다가 유포를 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촬영도 하고 유포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촬영 자체를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자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를 하게 되면 또 이걸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일단 단체 카톡방에 있는 사람이 다 공범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렸을 때 그게 거기에서 끝났을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거기 내용을 딱 보면 예. 전부 다 또 끼리끼리 논다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단체 카톡을 했고 그러면 이걸 다시 다운받아서 또 퍼나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경찰에서 저것 자체는 정준영 씨의 한정된 얘기 아니고 단체 카톡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빨리 휴대폰을 압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다운받는다면 어디로 또 이것을 전달했는지 이걸 분명히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하는 것이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도 자기 여자친구와 관련된 촬영을 했다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고소 취하하고 그러면서 무혐의는 됐지만 지금 한 번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내용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지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준영 구속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 중에 그 딱 저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얘기를 정준 씨가 자신이 했어요. 예. 난 쓰레기다. 저는 거기에 다 함축이 돼 있다고 봅니다. 난 쓰레기다. 정준영 소속사의 입장도 좀 취재가 됐습니다. 정준영은 현재 촬영차 미국에 가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귀국한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 김병 박사님. 네. 지금 미국에 촬영차 가 있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네. 이 카톡방이 경찰에 따르면 조작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카톡방 원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아마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모든 일정 취소하고 바로 귀국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준영 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 미국에서 프로그램 촬영차 갔던 모든 일정들이 완전히 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정준영 씨 측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럼요. 부분이고요. 예.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8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소위 말한 젊은 남자 아이들의 허세처럼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부추겼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해봐. 그리고 영상 있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차례 했던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여성들과 만나서 피해를 계속 양산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반드시 그 카톡방 내에서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예. 여기 있는 여성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이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해달라고 오히려 피해자가 나서서 하소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나서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불법 촬영 동영상들을 근절할 수가 있으면 피해를 받은 여성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하소연하는 일은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 특히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공인들이잖아요. 이 카톡방에 대한 분명한 조사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리도 공범이다. 승리 씨 같은 경우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웃고 떠들면서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엄정하게 단순하게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건 정준현 씨 이야기인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그 불법 촬영 동영상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씨는 과거 2016년에도 그때 당시 교제했던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카로 찍은 혐의로 피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다. 김광산 변호사가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2016년 2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라고 A씨, 정준영 씨의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여친 A씨가 무슨 일이 둘 사이에 그 며칠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정준영이 검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동의받고 촬영지 즉시 삭제했는데 이후 이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한 거다. 검찰이 정준영 말만 믿고 그랬는지 혐의 없음으로 그냥 수사를 종결하고 정준영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정준영 씨가 그때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준영 씨의 그때 당시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초 서로 교제하는 시기에 사무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저때 당시에도 몰카로 고소를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연예계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많은 수익까지 올렸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첫 번째로 검찰은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럼 대략 그냥 술렁술렁 한 거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 제가 뭐 수사기법 모릅니다만 그 휴대폰 압수해서 그럼 저 정준영이가 그때 했던 말처럼 즉각 삭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다른 여죄 같은 걸 파악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저런 식으로 대충 몇 달 정도 자숙하고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지금 이런 황당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잘 납득이 안 돼. 일단 검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연예계의 엔터테인먼트사들. 아,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준영이 그때 국민들 앞에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잘못을 뉘친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더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냥 돈 좀 더 벌어보려고요. 인기가 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아이들 앞에 저런 사람을 내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저는 연예기획사의 이런 수준 낮은 인식들, 그리고 그야말로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다른 표현을 안 쓰겠는데, 그런 예.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인식들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연예기획사와 그 관련자들도 철저하게 그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유명 연예인들 아닙니까? 예. 그들의 연예 기획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잘못했으면 거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건이 지금 처음에는 버닝썬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오히려 자기가 가해자가 되고 경찰에서 이상하게 구타를 당했었다라고 하는 문제로 지금 일파 만파 지금 계속 일이 커지고 있어서 뭐 마약, 탈세, 그 다음에 이런 뭐 더 성폭행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뭐 영화보다 더하고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민들 중에는 도대체 이게 혹시나 뭐를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검찰이 3년 전에 제대로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할 일 좀 똑바로 하기를 바라고 경찰과 경찰이 똑바로 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 문제가 행여나 사회적인 다른 의혹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용진 의원 정확하게 검찰, 경찰 수사 짚으셨는데 2016년 전 여친에게 고소당했을 당시에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카톡방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수 용모, 가수 김모, 가수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이렇게 모여있는 그 카톡방에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카로 찍고 숱하게 올렸다는 이거 경찰이 2016년 당시에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혐의에 대해서 카톡방도 받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 경찰, 검찰 다 알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도 혐의 없음으로 정준영을 풀어줄 수 있었는지 혹시 버닝썬에게 뒷돈 받은 경찰, 버닝썬에게 뒷돈 받은 국세청 이런 의혹들 검경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관계에 있는 건 아닌지 오늘 강하게 되묻고 싶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가운데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승리 씨가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계 은퇴 입장 함께 보시죠. 연예계 은퇴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제 정치부만 오래해서 다 정계 은퇴를. 죄송합니다.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서 결심했다. 국민 역적으로까지 몰리는 상황. 저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주는 일은 제 스스로에게 용납이 안 된다. 수사 중 사안은 조사받고 의혹 밝히겠다. YG와 빅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게 박정화 대변인. 예. 단톡방에 성관계의 동영상까지 돌려본다라는 사실이 밝혀 드러나자마자 은퇴를 선언하는 것도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우리 정준영 얘기했잖아요. 3년 전에 저런 일을 입고 난 다음에 잠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연예계 복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똑같은 못된 짓 저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승리의 은퇴 갑자기 돌연 나온 얘기인데요. 과연 저게 진정 어린 은퇴인지 묻고 싶어요. 무슨 저 연예계 은퇴하는 게 그리고 그동안 본인에게 주었던 국민들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카톡방 나가듯이 저렇게 은퇴를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카톡방 나가듯이 에 대해서도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박용진 의원 그다음에 우리 김진 앵커 다 말씀 주셨지만은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제 오전만 해도 우리가 국세청 얘기했었고 경찰 얘기했었고 했는데 어느 날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무슨 정준영으로 다 돼버렸어요. 이게 어느 단톡방이 벌써 그 사이에 단톡방이 두 개가 나오고 세 개가 나오고 하는데 돌아 뭐 CC도 나오고 JC도 나오고 하다가 결국엔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동영상밖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일반 국민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얘기했던 국세청, 경찰, 검찰 다 어디 갔는지 우리 국민들 똑똑히 쳐다보고 잊지 말자 버닝썬 검은유착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뭐라고요? 잊지 말자 버닝썬 검은유착 잊지 말자 버닝썬 검은유착 옛날에 우리 저 초등학교 때 그 표어 대회 표어 포스터 대회 보는데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의혹들이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박정화 대변인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인데요. 통일부 장관의 거친 입이 논란입니다. 먼저 일단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개각 발표 당시에 이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 경협, 북핵 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남북 공동 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극찬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용진 의원이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 참석 때문에 돌직구 방송에 출연을 못하는 일정이었는데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출연했다가 다시 지금 국회로 급하게 돌아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취재해본 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런 발언과 이런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출력물로 정리했습니다.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 커지는 과거 발언 논란. 먼저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집에서 이렇게 썼어요.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어도 5.24 제재를 풀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페이스북에 글. 먼저 첫 번째 김현철 후보자가 타깃으로 삼은 사람은 바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향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여론을 충실하게 따라가다가 X된 사나이가 있다. 김영삼이라고 대통령도 안 붙이죠. 여론을 충실하게 따라가다가 X된 사나이 김영삼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적이다. 국민들을 향해서 비방의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대표를 향해서 김종인은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이다. 그리고 추미애 당대표를 향해서 감염된 좀비 같다. 추미애 전 당대표를 향해서 감염된 좀비 같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 자기 출세하는 자전거형 리더다. 자전거 리더다. 라는 식의 비난을 합니다. 씹다 버린 껌, 감염된 좀비, 자전거 리더. 이런 발언들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백 박사님. 네. 아니, 김영삼 대통령을 향해서는 왜 X된 사나이라고 한 거고,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해서는 왜 이중적이라고 한 거고, 씹다 버린 껌은 뭐고, 감염된 좀비는 뭐고, 자전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도에 썼던 SNS 글인 것 같은데요. 감염된 좀비다. 이 당시는 뭐 당적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김현철 네. 후보자 자기 너무 싫은데 당시 추미애 당대표 왜 이렇게 싫다고 반대를 안 했느냐.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부분들에서 저 감염이 어디에 감염됐다라는 거고 좀비는 무슨 표현인지를 김현철 후보자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 SNS를 찾아봤거든요. 예. SNS 페이스북에 글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글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저렇게 해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드 문제에 대해서 눈치나 보자는 추미애 대표 얘기가 나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천안함 사과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유감으로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게 5.24 제재를 천안함 사과가 없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 지명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게 되는 건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나 속도전으로 앞서가서 대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네.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저런 내용처럼 천안함에 대한 어떤 사과 없이도 5.24 제재 조치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도 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 한마디 저 김종인 대표에 대한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과 비판은 조금 좀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아주 맹렬한 비난이죠.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 해당 교수의 입장으로 썼는지는 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당의 총선 승리를 기여했습니다. 총선 승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김종인 전 대표를 쳐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적지가 않았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2012년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문제 삼아서 저와 같이 맹비난했던 것은 아마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우리 편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예. SNS 글의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저런 분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론을 통일하고 결국 남북관계에 대한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 글로서 의아심을,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박수영 기자, 본인의 사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진영을 확 둘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의 정통으로 불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향해서 X된 사나이라고 비난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자문을 도와주다가 또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했지만 그냥 씹다 버린 겁니다. 라고 폄훼를 한 것이고 반기문 총장도 사실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나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탐탁지 않았는지 자기 출세만 생각한 자전거 리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부동한 뭐랄까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천안함 사과 필요 없다. 그리고 사드도 필요 없다. 감염된 좀비다. 라는 생각이 좀 확고부동했던 것 같은데 박수민 체자
일단 김현철 후보자가 누굽니까? 전 처음 듣는데. 김현철 후보자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인제대에서 통일학부 교수를 한 분입니다. 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뒤를 이는 대표적인 햇볕론자입니다. 남북 문제, 그러니까 그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보다는 남북 문제를 더 중요시해서 이 남북 문제 위주로 풀자라는 좌주파에 속하는 인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 김현철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세운 것이 지금 교착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좀 더 힘있게 해결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한 것 아니냐라는 지명을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개성공단의 문을 열겠다라는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두고 제재가 아닌 바로 가해다, 우리한테는 가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개성공단 을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문제는 아까 이런 글들에서 봤다시피 자신은 옳고 자신과 뜻이 다르면 굉장히 적대시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장관으로서 취임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남북관계라는 것이 학자로서는 상대를 비난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북미관계가 꼬이면 남북관계도 좌초됩니다. 이번에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북미회담 아니겠습니까?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남북관계도 지금 굉장히 냉각기를 걷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런 요소를 제외하고서는 이 남북관계를 쉽게 풀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만약에 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꼬여버리고 더 한미동맹까지 균열이 가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을 들은 씹다버린 껌. 당사자 입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종인 전 대표의 입장도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관심 없다. 역시 김종인 대표 큰 모습 보였어요. 저런 발언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저런 발언이 바로 저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김종인 대표가 한 거죠. 전혀 관심 없다. 김은철 후보자가 이런 논란에 대한 입장, 굉장히 당당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쓴 거니까 내가 평가받겠다. 공직자나 기관장이 아닌 일반인의 정서로 쓴 거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쯤 되면 박정화 대변인, 전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그렇다 쳐도 여권의 장관 후보자잖아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대표가, 전 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가 감염된 좀비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요. 추미애 전 대표가 뭔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저 추 대표도 이런 상황이면 뭔가 말씀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저런 그 글들과 말들을 쉽게 SNS에 올렸던 분이라면 그 검증 과정에서 다 걸러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그 임명을 지명을 하는 거가 더 위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만 해도 이 저기 소규모 인사청문 같은 거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들이 수석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장 주재로 해서 그 장관 지명자 후보 될 분들을 한 두세 분들 발표 전에 이제 그 만나 뵙고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만나서 또 면담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 여기서 아마 지금 좀 전에 김현철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거는 그 내가 쓴 글이니까 내가 평가받겠다라는 식의 그 반응을 보인 것처럼 아마 저는 그 현장에서도 지금도 그런 청문 과정이 있다면 했을 텐데 그거를 다 넘겨버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관 통일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지명했다면 지금 조야에서 미국 조야에서 그리고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한미 공조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지명자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분을 임명을 하느냐 라고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하는 입장이 어떤지 분명하게 또 미국과 우리 국민들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면에서 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김관수 변호사님, 조국 수석이 후보자 검증을 사실 총괄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일각의 언론사 기자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몰랐다면 청와대가 도대체 검증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알고서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통과시켰다면 조국 수석 더 나아가서 청와대의 최종 이사건자도 추미애는 감염된 좀비, 김종인은 박근혜가 씹다 버린 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논란이 됐던 말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검증 과정에서 저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뭐 저도 뭐 조그마한 직책을 가지고 검증을 당한 측이 있었는데 굉장히 검증 철저히 하더라고요. 예. 뭐 고향까지 가가지고 다 들어보고 기존에 뭐 실렸던 뭐 기사랄지 그런 걸 다 보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청와대에서 알고 있었지만 청와대 입장은 지금 남북의 어떠한 특히 북미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최근에 틀어졌잖아요. 회담이 결렬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 향후에 특히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어떤 형식인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김연철 후보자를 보면 앞만 보고 돌진하는 게르만 명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오이사 조치 해제와 관련된 발언은 사실은 그 전제적인 건 있잖아요. 이제 천안함 사과와 관련된 부분 좀 해결이 돼야 하고 또 금강산 관광의 어떤 재개랄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랄지 뭐 그다음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뭐 유엔 주제를 했던 뭐 해체한 때 이런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전문가 또 일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네. 본인이 아 이건 내가 전문가 일반일 때와 공직자는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아요. 단지 변하는 척만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좀 더 한미 관계랄지 여러 가지를 어떤 국제적인 정세까지 고려하면서 과연 앞으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또 경협 전문가로서 남북경협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앞만 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 한국당의 5.18 망언을 갖고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많이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정치인들의 입의 무게가 정말이지 이렇게만 가벼워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느낍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준영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살펴볼 첫 번째 취재수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전혀 잘못 안 해도 부딪히면 무조건 2-8 혹은 3-7이 나와서 억울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교통사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0-100까지, 0-10까지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통사고 상황들에서 말입니다. 자, 지금 나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어서 쿵 부딪혔을 때 저는 잘못을 안 했잖아요. 그래도 3-7, 2-8 이렇게 나와서 내 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나는 직진하고 있는데 옆에서 검정색 오피로스가 들이대. 아, 들이대.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 그리고 자, 나는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 이랬을 때 억울하지만 과실 범위가 2 또는 3으로 나도 인정이 됐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이제는 보험 과실 비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동차 교통사고 유형 57개 중 100% 일반 과실은 9개뿐이다. 상대방 잘못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졌었던 게 지금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달 초 피해자가 100% 책임 사고 유형으로 과실 비율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추월을 위해서 끼어들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 현재 과실 비율이 8-2였는데 피해 차량 측이 예측이 어려운 만큼 뒤차의 일반 과실로 무조건 변경을 한다. 그리고 직진 차로 있던 차량이 무리한 좌회전으로 옆차와 충돌 시에 지금까지는 7-3 쌍방 과실 억울하거든요. 직진 차도 입장에서는. 하지만 10-0으로 가해자 100%로 바뀐다. 세 번째 케이스. 앞차 뒤따라 동시 유턴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 뒤에서 유턴하는 애가 급하게 해가지고 앞에 부딪혔을 때 80% 쌍방 과실이었는데 일반 과실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3D 그래픽으로 작성해봤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지금 좌회전 차선이 아닌 곳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부딪혔을 경우 지금까지 뭐 약간 상대 치료였는데 야, 억울하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빨간자 너가 다 책임져. 0dB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앞차가 유턴을 하죠. 뒤에 차가 급했어요. 빨간 차가 급하게 유턴하다가 앞선 유턴 차량을 부딪혔을 경우 지금까지 2:8이었는데 0dB로 조정이 된다. 잘 알아두셔야 여러분들 사고 시에 당황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백팀장님. 네. 아, 솔로몬의 선택 나왔네요. 네. 전 지금 이거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보고 계시는 전국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야, 저런 맞아. 나도 저런 경험했어. 아마 이럴 거예요. 맞아요. 자,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민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무과실 책임을 피해자 차량에도 물렸어요. 이건 뭐냐면 보험회사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상황이었죠. 이 금융감독원의 그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보면요. 최근에 6%에서 7%가 향상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저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100%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쌍방 과실로 인정을 해서 뭐 3:7, 그다음에 뭐 20:80, 10:90 이런 형태였거든요. 굉장히 저건 방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자, 신호를 받고 서 있어요. 근데 약간의 라인을 차로 직진 차로 약간의 라인을 물었어요. 근데 뒤차가 추돌을 합니다. 예. 그럼 신호를 받고 있는 앞차랑은 전혀 잘못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의 차로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10% 정도의 가시를 물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내가 또 물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진행 중인데 갑자기 좌회전 무리하게 해서 끼어들기를 한단 말이죠. 급차선 변경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가실이 있다라고 해서 피해 차량도 20%. 그다음에 또 뭡니까? 유턴 지역 굉장히 많은 사고를 합니다. 그럼 유턴 지역은 안전하게 흰색 선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유턴을 합니다. 근데 뒤차가 방금 지적하셨듯이 급하니까 따라가다가 추돌합니다. 뒤차. 그런데 아무런 잘못 없이 유턴한 차량에 최대 30%까지 쌍방 책임이 있다고 해서 7:3으로 피해금을 물렸단 말이죠. 이게 다 보험회사 배불리기였다. 이게 뭐냐면 바로 보험회사에 이 할증료를 올리고 또 보험회사의 수입을 올리는 소위 재무건전성이 한 어떤 보험회사는 7%까지 올라가는 형태의 기여를 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런 경우는 잘 판단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분, 이 창안한 분 진급 빨리 시켜주세요. 진급 빨리 시켜라. 네. 이정창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상 부분도 없어질 거고요. 주의깊게 운전하고 또 보험료 부분에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호사님 저희들이 이 보험회사들의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꼼수, 전략, 약간 영업전략 이거에 지금 좀 당해온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뭐 늦은 감이 있지만 뭐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너무나 늦었어요. 너무 늦었다. 이게 과실비율 개선이라는 것이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문제된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 의뢰인들이 우리 와서 선임을 할 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과실이 전혀 0%인데 왜 내가 20%에 이런 걸 물어야 하냐. 예. 그래서 이제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아, 이것은 상대방 과실이 100%다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하지만 근데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 과실 비유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재판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뭐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있잖아요. 예.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 와서 충격을 해요. 예. 그러면 자동차 100% 아니에요? 100%죠, 자동차가. 근데 그전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10%도 과실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웃기네요. 예,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그러한 도로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사실은 우선권이 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로터리. 그렇죠, 로터리에서. 근데 진입 차량이 만약에 와서 충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회전하는 차량에 40%의 과실을 먹겠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8:2 한 20% 정도의 과실로 바꾸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굉장히 어떤 교통사고에 있어서 혁신적인 그러한 개혁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거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법원과 보험사에서는 이걸 좀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는 만큼 또 이게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걸 좀 잘 아셔야 내가 또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또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제 그 무단 횡단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걸어가는 그 행인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게 이 자동차 관련해서 이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공갈단이 있어요. 이런 경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통행이 전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과실점을 자동차 운전자한테 절대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망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크나큰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뭐 자해공갈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그 협박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바로 신고를 하시면 자동차 운전자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한 꿀팁까지. 괜찮습니다. 돌직구 시청자들 위해서 준비해 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도 바로 살펴봅니다. 20대 버스 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사인이 숨어 있던 걸까요? 지난해 12월 말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 한 버스회사 운전사 28살 장 씨가 승용차와 버스를 몰다가 추돌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는 보험 처리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 버스 기사 장 씨가 승객들에게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변제해줬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사고가 나서 죄송하다, 병원비 보내드리겠다면서 이 승객들에게 문자 전송을 하고 5명에게 335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장 씨의 한 달 월급은 250만 원이었으니까 본인 한 달 월급보다 훨씬 큰 돈을 개인 돈으로 승객들에게 변제해줬다는 거예요. 장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유족들은 회사가 이 장 씨를 승객들과 합의하도록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떠넘겨서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장 씨는 숨진 당일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승객이죠. 합의를 위해서 병원을 찾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일 오후 10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피해자들과 개인적 합의 사실을 몰랐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황. 운전자들에게, 운전사에게 사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말한 적 없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데 개별 합의를 종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현재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 측은 업체 대표 등을 고소한 상황. 경찰에서는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공용 운전사는 회사에서는 보험 요율이 오른다고 사람 다친 사고는 알아서 합의 보라고 했다라는 증언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백진장님, 지금 유족과 버스 기사 측의 주장이 팽팽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 말이 더 맞아 보이나요? 28세 된 이 버스 기사. 사실 요즘 보면 28세,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버스 기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 운전 그 후반의 버스 기사가 했던 이 장 씨. 제가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자, 급여 250만 원 받은 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인데 사실은 12월 초에 이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버스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는 수리비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는 모두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에 대한 치료비는 회사에서 간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오르고 당신 운전기사를 제대로 하려면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는 게 드러났어요. 김포경찰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335만 원 정도의 돈을 일일이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난,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밤 10시에 발견된 이분이 그날 오전과 오후에 그 피해자 병원을 찾아갔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을까요? 자,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이 버스 기사, 20대 그 후반의 이 버스 기사가 사실 월급보다 100여만 원이 더 많은 돈을 피해금으로 보상을 하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만약에 안 도와줬다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 강요죄로 유족들이 변호인을 뭐 의뢰해서 뭐 선임을 해서 고소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말 경찰에서는 깊숙이 헤아려 가지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버스 회사를 강력하게 좀 제재하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회사 측의 주장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버스 기사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을 전혀 모를 수 있나라고 싶고 버스 동료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역시 이번에도 보험 요율이 인상되는 것을 우려해서
기사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버스 공제조합에 이제 가입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버스 만약 어떤 특히 경미한 사고가 있다랄지 그러면 사실 보험료율이 오르면 이제 버스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하면서 버스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이제 공제조합에 신청을 해서 일부 보험금이 나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제 팩트가 좀 확인이 돼야 하는데 네.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사고를 났는데 일부만 보험금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보험 처리는 다 해줬는데 이제 단서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호위반이랄지 과속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형사합의는 해야 하거든요. 그거 자체는 공제조합에서 지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고 근데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운전을 매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고가 날 수 있죠. 근데 조그만 사고가 나오도 이게 사실은 벌증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운전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박탈돼서. 그럼 본인은 굉장히 생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영향을 미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GH2Y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학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학교 4인방에 선정이 되셨을지 학교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 그리고 김정남 암살범으로 지목이 됐었던 CTI이자 그리고 천안함 배치군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네요. 그룹 에픽하이. 어떤 사연인지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탑승자 157명이 전원 사망해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보잉 737 맥스. 작년 10월에도 같은 기종에 오른 탑승자 198명이 모두 숨져서 보잉 737 맥스의 기체 결함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중국 등 3개 항공업계가 이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이스타항공에서 사고기와 같은 기종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긴급특별점검에 나선 상황. 한편 이번 추락사고에서 탑승구에 2분 늦게 도착해서 목숨을 구한 남성이 화제입니다. 그가 사고 비행기를 타지 못한 건 순전히 운이었는데요. 여행 가방을 기내에 들고 탈지 짐으로 묻힐지 요거를 고민하다가 탑승이 지연돼서 못 탔다고요. 단 2분의 찰나가 그의 평생을 구한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페북에 당시 티켓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찰은 내게 신께 감사하라고 말했다면서 2019년 3월 10일은 내 인생 가장 운 좋은 날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수인 기자, 이게 지난번에도 떨어졌고 이번에도 떨어져서 지금 중국하고 뭐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기종 운행 중단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두 대 있다.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미 항공 당국은 안전하다,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운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이 737 맥스에 대해서 운항을 일단 중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 737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적게 들어가도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서 각국에서 많이 도입을 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두 대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이 구매를 할 것으로 구매 예약이 되어 있는 기종이 꽤 많은 편인데요. 문제는 이게 6개월 만에 이 비행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그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같은 기종에서 6개월 안에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럼 기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미국 당국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타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안전성이 더 입증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운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운행 중단을 선언한 나라들도 여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부도 좀 발빠르게 운행을 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자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플도 만나보시죠. 2년 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구금됐던 여성 중 한 명이 어제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 석방됐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
경찰이, 검찰이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하겠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 같은 이례적 석방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았는데요. 외교 소식통들은 해당 사건으로 북한과 단교 위기까지 갔던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국 사건의 사실 검증보다는 외교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공범인 도안티 흐엉에 대한 재판은 오는 14일 속개됩니다. 여전히 도안티 흐엉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아이샤만 석방된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낙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실상 해당 사건을 덮기로 방침을 정한 듯 보이는 만큼 흐엉 역시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CT 아이샤와 도안티 흐엉 변호사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시죠. Ketemu family, perasaan saya sangat bahagia, 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She's very angry, angry because they play her out, they cheated her. Every time she do anything, they pay 300 US, for 400 USD, they give her the money. So she thought it's an acting. If she know, she will cut, she will wash. She never do. If you know you are a murderer, you know the thing is on you, you sure throw. 야, 결국은요, 김병 박사님. 네. 뭐 시티 아이샤나 도안티 흐엉은 몸통이 아니라 꼬리다. 깃털이다. 결국 이 꼬리들까지 흐지부지 풀려나게 되면서 진짜 몸통, 김정남을 암살한 그 배후 북한 당국의 네. 북한 정보요원 그리고 지시한 김정은만 결국은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 아니냐. 시티 아이샤가 풀려났으니 그 다음은 베트남 국적 출신의 도안티 흐엉도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이 공항 한복판에서 김정남이 살해가 됐는데 김정남을 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건 자체가 그냥 덮이는 만약 이 두 사람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처럼 속아서 저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이 연기를 시킨 주범들이 있을 건데 그 주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도록 이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더 이상의 한 걸음도 지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똑똑히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과거 천리반 민방위 자유조선에서도 벌써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것 같은데 과연 아버지를 처참하게 살해당하게 된 그 아들 김한솔 군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 하풀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데뷔한 에픽하입니다. 1년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 에픽하이. 멤버 셋이 사이좋게 찍은 예스러운 한 장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컴백을 앞두고 프로필 사진을 마치 옛날 우리 그 가족 사진 찍듯이 단란한 가족 사진 콘셉트로 그것도 동네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시간도 없고 돈도 아끼고 싶어서 동네 사진관에서 앨범 이 재킷을 찍게 됐다면서 포토샵이 전혀 안 된 정직한 무보정 사진에도 만족스럽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타블로 씨가 엄마 아빠가 아이 같아요. 이 사진관은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곳이라고 해요. 요즘 이런 옛날 사진관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약간 레트로풍 느낌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요. 나도 사진관 가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족 사진 찍어야겠다. 나는 갑자기 효심이 발동되거나 프로필 사진이 마치 대기업 총수 같다. 이번 노래도 기대된다. 뮤직비디오는 완전 고퀄일 것 같다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픽하이는 가족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각자 여권 사진도 예스럽게 좀 찍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저 옛날 사진관이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박정아 대변인. 네. 야, 저희는 옛날에 이렇게 다 동네 사진관들에서 뭐 운전면허 사진도 찍고 뭐 자격증 시험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했는데 학생증도 찍고 학생증도 찍고 컸을 때 뭐 100일 사진 돌 사진 다 찍고 동네마다도 저런 사진관 다 있었잖아요. 지금 뭐 시절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디지털화 되면서 저런 사진관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그 사진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느 동네 어딘가에 문을 열고 애타게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도 지나가면서 저렇게 사진 한 장씩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분들 사진 우리가 한 장씩 찍어줄 때마다 그래도 그 기운차게 용기 내서 생을 이어갈 수 있고 생업에 더 전념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 번씩 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저 옛날 사진관 하면은 초원 사진관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8월 크리스마스. 8월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저 사진관의 한 장면, 저 초원 사진관이라는 이름은 저 당시 주연 배우였던 한석규 씨가 본인이 어렸을 때 살던 사진관의 이름을 따온 거라고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사진관에서 여러 가지 필름 카메라 찍었던 거 다 이렇게 가갖고선 인화했던 기억들이 나게 되는데요. 저런 사진관에 일했던 분들은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옛날의 추억들이 문득 떠올라서 정말 동네 사진관에 가서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찍어보는 그런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려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어렸을 때 그 저희 아버지가 필름 주면서 야 가서 용현 사진관 가서 사진사 삼촌한테 인사드리고 필름 현상회와 하고 심부름 시켰던 게 벌써 아련한데 아 이거 용현 사진관 자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 없어졌겠죠. 아쉽습니다. 뭔가 빨리 변하는 게 가끔은 아쉬워요. 네 번째 악플도 만나보시죠. 천안함 폭침 구주기를 앞두고 억울하게 희생된 젊은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천안함 배지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그래요. 벌써 2천여 개나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배지를 제작한 전준영 천안함 예비역 전 회장은 침몰한 천안함에서 갑판병으로 복무했던 인물로 당시 함께 근무했던 46명의 승조원이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데요. 전치는 많은 사람이 천안함 사건을 잊지 않길 바라고 생존 전우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어서 배지를 만들었다면서 줄을 잇는 천안함 배지 주문에 이렇게 신청이 많을 줄 몰라서 급하게 더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배지의 가격은 배송비까지 합쳐서 3,000원, 저렴해요. 전 씨는 올 초에도 사비로 천안함 관련 차량 스티커 4,000장을 제작해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안함 배지 외에도 천안함을 추모하는 티셔츠 등 각종 상품들이 제작되며 희생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윤 기자,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좀 사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3,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추모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떠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추모하는 행사를 꼭 갖잖아요. 어떤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가지면 거기서 그 유가족들을 항상 불러서 유공자들을 불러서 또 그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세상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모습을 보면서 늘 좀 부럽다. 우리도 좀 저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배지를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잊지 말자라는 그런 추모 분위기가 뭐 좀 생활 속에서 잊지 말자라는 추모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가고 확산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자부심이 듭니다. 이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챙겨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오늘 끝나고 방송 끝나고 저 배지 좀 사겠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유방암 판정을 받고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미국 뉴멕시코주에 살고 있는 베서니 펜더그레스 씨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유방암과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그녀의 사진에서 보면 전혀 힘겨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헐리우드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을 고스란히 패러디한 사진들을 매번 이렇게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친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야, 너 마치 그 영화에 나온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 순이를 닮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내가 비록 암 때문에 힘들지만 짧게 잘린 머리를 보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닮은 영화 속 주인공을 패러디하면서 나와 같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자 라는 결심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진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릴린 먼로가 되기도 하고 비틀즈가 되기도 하고 데이비드 보이가 되기도 하고 심슨 가족의 심슨 부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사진들에서 보이는 그녀의 명랑함과는 다르게 이 펜더그레스 씨는요. 오는 여름에 더 지독한 방사능 치료에 접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누리꾼들 힘들지만 그녀의 완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펜더그레스 씨의 완쾌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